자, 오늘은 자, 며칠이냐면 29일 5교시입니다. 그래서 3과 오늘 저 단어를 할 겁니다. 그래서 단어를 한번 또 열심히 한번 외워 봅시다. 첫 번째 단어는 뭐냐면 price입니다. 그래서 price라는 단어를 한번 들어볼까요? Price. 네, 프라이스죠. 그래서 프라이스는 여러분 뭐 옛날에 그 유명한 그 카드 광고 중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고서는 뭐 family, the time with your family is priceless. 이런 그 문구가 있었어요. priceless, 가치를 매길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 그 백화점에 가 보면 그 프라이스 택 이런 말이에요. 가격표를 프라이스 택 이게 이제 프라이스 택인데요. 그 가격표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price tag 이란 말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price는 가격이란 뜻이에요. 가격, 값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he paid full price. 그래서 pay는 지불하다의 뜻이죠. 지불하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full price니까 뭐냐면 full이 가득 찬이죠. 그래서 이 full price는 제값 다 줬다는 얘기입니다. 예, 제값을 다 줬다. for it. 예, for는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항상 두 가지 중에 하나. 그래서 뭐뭇을 위해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뭐 동안. 이거는 선생님이 계속 나올 때마다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두 가지는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왜냐면 이 for가 또 다른 뜻들도 있는데 이두 개를 일단 외워두면 나머지는 뭐 예,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면 그는 그 값을 다 주고 그것을 샀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입니다. Advice. 네, advice예요. 그래서 advice는 그 단어를 보면 advice는 충고죠. advice 충고. 그래서 advice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 얘기 많이 하잖아요. 평상시에 advice를 해서 뭐그 사람이 advice, advisory야. 뭐 이런 얘기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조언 충고인데 요거는 좀 이렇게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디가 들어가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이게 어디 어디에란 뜻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이스인데 이 바이스는 약간 이건 이제 어원은 안 맞지만 좀 외우기 쉬우라고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보이스가 목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조언을 해준다 이런 식으로 외우면 좀 외우기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가 보면 어드바이스 뭐 충고고요. So need I need your advice 이렇게 되어 있는데 need는 필요로 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다 이런 뜻이고 your는 너의 이런 뜻이죠. 이게 소유격도 나올 때마다 단어를 외우세요. 하나의 단어로 생각하고 외우셔야지 이그 소유격을 표로 외우면 안 그러면 그게 잘 외워지지도 않고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너의 그 조언 충고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겠죠? 예. 자, 그첫 번째 단어 뭐였죠? 예, price 있었습니다. price 기억나나요? price 뭐라고 했죠? 가격이죠. 그다음에 다시 한번 advice 뭐라고 했죠? 예, advice는 예, 조언, 충고 이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careful인데요. care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돌본다는 뜻이에요. 이 돌보는 마음이 full, 가득 찬 거예요. 예. 그럼 어떨까요? 아주 세밀하고, 그죠? 정성스럽게 돌보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carefully는 주의 깊게, 신중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야, 내가 케어할게. 이런 말 하잖아요. 이거 케어한다는 거는 내가 케어할게. 케어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예, 좀 외우기 쉬울 것 같아서 케어한다 해서 케어 돌보는 건데 케어하는 마음이 풀한 거예요. 가득 찬이죠. 예,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마음이 가득 차면 어떻게 써요? 주의 깊고 신중하겠죠.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Carefully. 예, carefully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음량을 좀더 높여야겠네요. 자, 그래서 we need to speak more carefully 해서 need는 필요로 하다 해서 need to 하면 뭐뭐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할 필요가 있냐면 speak 말할 필요가 있는데 more carefully more가 붙으면 이게 more 다음에 이게 비교급인데요. more 다음에 이제 형용사나 부사가 오면 더 뭐뭐하게 더 형용사면 뭐뭐한 이렇게 되고 부사가 되면 더 뭐뭐하게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더 신중하게 주의 깊게 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need to는 보통 이제 충고를 할 때 많이 씁니다. 너 그럴 필요가 있어. 그 얘기는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by죠, by. 자, by는 사는 거죠. 예, by.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서 이렇게 물건을 사러 무역을 하기 위해 살아오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예, 여러분, 뭐 신문이나 뭐 이런 거에 보면 바이어들이 온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걸 사러 오는 사람들이죠, 바이어.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바이. 그래서 바이는 사다, 예, 구입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we want to, 아, 발음 한번 들어볼까요? buy. 예, 사다, 구입하다 이렇게 되고요. we want to buy a new computer 이렇게 되는데 want to는 뭐뭐 하고 싶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야, buy니까 사고 싶다. 뭘 사고 싶다는 거예요? new, 새로운 컴퓨터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컴퓨터를 사고 싶다. 이렇게 됩니다. 자, 한 다섯 개 정도 외웠나요, 우리가? 예, 그러면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자, 위에서부터 price 뭐라고 했죠? 예, 가격입니다. 가격.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그냥 멍 때리지 말고, 멍 때리면서 들으면 안 됩니다. advice는 뭐예요? 예, 충고, 조언 이런 뜻이죠. 충고, 조언.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carefully, 예, 주의 깊게, 뭐 신중한 이런 뜻이죠. 신중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uy는 뭐였죠? buy는 사다, 구입하다 이런 뜻이었죠. 자, 이제 그 다음에 pocket money예요. 자, pocket money는 뭐냐면 pocket, 포켓이라고 하죠. 포켓, pocket 이게 주머니죠. 주머니고 주머니에 들어가는 돈 이런 얘기예요. 주머니 돈, 쌈짓 돈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pocket money는 소량의 돈을 의미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얘가 뭐가 되냐면 용돈이라는 의미로 씁니다. 용돈. 들어볼까요? Pocket money. 예, 용돈 이런 얘기죠. 용돈. 그래서 please give me. 여러분 이렇게 주다에 해당되는 그 주다에 해당되는 이런 동사들은 항상 어떻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이런 동사들, 이거 V가 동사란 표현입니다. 이런 동사들을 항상 누구누구에게 무엇 무엇을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어순으로 나옵니다. 예, 이제 순서가 바뀔 때도 있지만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그거는. 예, 그땐 전치사가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please give, 주다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그죠? 나에게 무엇을 예,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please 뭐뭐 해주세요 이런 얘기죠. 나에게 약간의 some pocket money, 용돈을 주세요 이렇게 되겠죠. 자, 됐나요? 자, pocket money 뭐라고요? 용돈입니다. 자, 그 다음에 spend예요. 자, spend는 쓰는 겁니다. 예, spend 한번 들어볼까요? spend. 예, spend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 pen을 이게 이제 요거는 이거 같이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expend. expend도 지출하다, 쓰다 이런 뜻이에요. 쓰다. 지출하다. 하다고요. 여기에서 아마 이제 발음이 expend, expend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여기에서 이제 spend 이렇게 돼 가지고 예, 아마 you spend라는 말이 생긴 것 같아요. 그렇게 되고 그러면 이 pen이라고 하는 이 pen이 들어가는 단어들은 있잖아요. 이 pen이 뭐냐면 이제 pay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spend, pay, 예, pay 지불한다. 우리가 이제 그 삼성 pay, 뭐 카카오 pay 이런 거 하죠. 그걸로 돈 지불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pen은 펜드 이렇게 들어가는 건 쓰는 거의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면 예,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예, 쓰다, 쓰다, 그러니까 쓴다는 의미에서 돈을 쓰는 것도 되고 시간을 쓰는 것도 돼요. 시간을 쓰다, 돈을 쓰다. 자, 이거 스펜드는 아주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잘 기억을 해둬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이 스펜드는 요거를 기억해야 돼요. 스펜드 다음에 시간이나 혹은 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이렇게 in이나 in이 나온 다음에 ing형입니다. on이 나올 때도 있긴 해요. 근데 이제 in이 주로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무엇 무엇을 뭐뭐 하는데 ing 하는데 쓰다 이렇게 좀 외워둘 필요가 있어요.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he spends all of his money. 자, 그는 그의 모든 돈을 spends 쓴다는 거죠. 이제 지금 이렇게 현재형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주어가
3인칭이면서 우리 전번에 했죠. 3인칭이면서 3인칭이라고 너와도 아니고 나도 아닌 거. 이게 다 3인칭이라고 했어요. 3인칭이면서 단수. 단수라는 건 하나. 한 개. 한 명. 일 때는 자, 뭐해라? 현재형에다가 현재 그 동사. 현재형에서는 단수이면서 현재 시제에서는 이 동사에다가 동사의 시제가 어떻게 돼요? 동사 원형에다가 이 s를 붙인다 이렇게 했었죠. 기억납니까?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게 이제 주어가 3인칭이면서 단수고 한 명이잖아요. he 그는 이고 현재형이기 때문에 s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he spends 쓰는데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쓴다. All of his money. 자, 그래서 all이라고 하는 건 뒤에서 앞으로. of는 항상 뒤에서 앞으로 해석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all of his money. 그의 모든 돈을. 그죠? 그의 모든 돈을 쓰는데 자, 어디다 쓴다? on. 어디에다가? clothes. 그죠? 예, 옷에다가 쓴다. 이런 얘기죠. 자, 넘어가 볼까요? 예, 그의 옷에 모든 돈을 쓴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try on이에요. 여러분 이 try는 try라고도 하죠. 이건 시도하다의 뜻이 있어요. 시도하다라는 뜻이 있고 이게 두 가지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쓰이는 건 사실은 둘 다 뭐 비슷하게 쓰이는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우리가 노력하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죠. 노력하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고요. 시도한다는 의미로도 많이 씁니다. 여기서는 try on은 여기 시도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try on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전치사 on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전치사 on을 우리가 이제 뭐뭐 위에라고만 이렇게 외우잖아요. 근데 이 전치사 on은 뭐뭐 위에라는 뜻도 있어요.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또 있냐면 접촉의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디 위에 있다는 건 여기에 있든 가끔씩 학생들이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 뭐 예를 들면 pictures. So on the wall. Wall. 이렇게 하면 벽 위에, 이게 벽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게 위인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이 벽으로 치면 위죠. 위인데 이게 접촉되어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래서 이제 벽 위에 뭐, 그림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접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try on 하면 원래 여러분 그 put on이 뭐뭇을 입다예요. 있다. 거기에 이제 이게 try를 써서 이게 시도하다. 이게 시도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한번 뭐뭐 해본다라는 뜻이에요. 한번 뭐뭐 해본다. 그래서 이 try on이 뭐냐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한번 입어본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put on인데 이거 try를 써서 한번 입어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Try on. 네, 한번 입어보다. 이런 의미가 된다. 그래서 I like to 하면 I'd like to 하면 would를 줄인 거죠 지금 would like to 다음에 이렇게 동사의 원형을 쓰게 되면 무슨 뜻이냐면 뭐뭐 하고 싶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d like to try on this jacket 하면 이 재킷을 한번 입어보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됐나요? 자, 그 다음에 expensive가 나왔는데요. 아까 전에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expend가 뭐뭇을 쓰다, 지출하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spend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지출하다인데 이거 여기에 이제 여기에 말하자면 x가 붙은 거예요. x가 x에서 e가 붙은 거거든요. e는 x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초과한다는 의미예요. x는 X는 위로 초과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거 꼭 외워둬야 돼요. 그래서 expensive 하면 이게 지출이 초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expensive는 형용사로서 무슨 뜻이냐면 일단 들어볼까요? expensive. 예, expensive 이렇게 되고 이거는 비싼, 뭐 고가의 이런 뜻이 됩니다. expensive. 비싼 거죠. 초과로 지불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he bought an expensive doll 이렇게 되어 있는데 bought은 뭐냐면 buy의 과거형입니다. buy가 사다. 그래서 이게 과거형이고 bought 그 다음에 과거 분사도 bought예요. 사다. 무엇을 사다. 자, he bought 사한다는데 이 사다도 생각해보면 사주다의 의미가 있어요.
사주다. 그래서 사준다, 준다라고 하면 항상 뭘 생각하라고?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요 옷을 생각하라고 했죠. 그녀에게 뭐를? expensive 더, 비싼 더, 인형이죠. 인형을 사주었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됐고요. 여기, 자, 여기가 한 대까지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해보면, 자, 파켓머니 뭐였죠? 예, 용돈입니다. 주머니 돈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용돈. 자, 그 다음에 spend 뭐였죠? spend, 예, 쓰다, 예, 지출하다, 이런 뜻이었죠. spend, expand,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자, try on은 한번 입어보다, put on 입어보다인데 try, 한번 해본다, 이런 얘기에 들어가서 try on, 한번 입어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expensive는 비싼, 이런 뜻이라고 하죠. 고가의, 이런 뜻이야, expensive. 자, 그 다음에 디스카운트예요. 디스카운트는 이 디스가, 여러분 디스가 들어가는 말은 다 반대입니다. 반대예요. 그래서 카운트는 세는 거죠. 이게 세다, 우리 카운팅 한다고 그러잖아요. 센다라고 할 때 카운트. 그래서 우리가 돈 계산하는 사람을 카운터에 있다고 하잖아요. 카운터. 그죠? 카운터에서 뭐 돈을 계산한다, 이런 얘기하고, 세다라는 의미에서 이게 계산한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세는데 디스 시키는 거야. 예, 나 깎는 거죠. 그래서 디스카운트가 뭐야? 할인이라는 뜻이 되는 거야. 그래서 디스카운트 동사도 돼요. 예, 디스 반대가 되고, 안 좋은 의 의미, 안 좋은 쪽의 의미, 반대가 되고 안 좋은, 세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할인이 되는 겁니다. 디스카운트. 우리 디스카운트 한단 말 평상시에도 많이 쓰잖아요. 그죠? 한번 들어볼까요? Discount. 예, discount. 이렇게 되네요. 자, please give me a discount. 이렇게 돼 있는데, give me a discount. 나에게 할인 좀 해주세요 라는 표현을 할 때 우리 give를 씁니다. Give me a discount. 이거는 잘 외워두면 좋겠죠. 왜냐면 여러분이 여행을,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여행이 재개되면, 그죠? 여행을 해외에 가서 많이 쓰게 되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좀 깎아주세요,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flea market이에요. 자, flea market은 뭐냐면, 이 flea가 이게 벼룩이라는 뜻입니다. 벼룩. 그래서 벼룩, 예, 시장이 되겠죠. 벼룩 시장.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flea, 벼룩을 외우기가 좀 어렵다면, 이게 사실은 이 flee가 이게 도망가는, 도망가다. 이는요, 도망가다의 뜻이에요. 이 벼룩은 어때요? 우리가 잡으려고 하니까 주로 도망가죠. 예, 그런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외우기 쉬울 것도 같은데, 만약에 그것도 어렵다면 이 flee가 fly하고 비슷하잖아요. 날아다니는 놈인데 이다. flee, fly하는 이다. 예, 그게 벼룩이다. 벼룩 날아다니진 않지만 좀 엄청 높이 뛰어다니죠, 얘가. 예,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낫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flea market. 예, flea market도 사실은 많이 써요. 우리가 외래어로 많이 쓰니까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벼룩 시장이다. flea market. 예, flea market. 자,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여기 왜 안 넘어갈까요? 예, 좀 이상해졌어요. 자, 벼룩 시장. 그래서 I bought this shirt. 내가 이 bought은 뭐라고 했죠? 사다. 에이, 과거형이라고 했죠. 샀다. 이 셔츠를 어디에서? at은 어디에서죠. 그래서 flea market, 벼룩시장에 샀다, 이렇게 되겠죠. 됐나? 이게 왜 이러냐. 네. 그 다음에 find죠. find는 찾다, 네, 이런 뜻이죠. find. find. 네, 찾다죠. 찾다. 발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아빠들 왜 그 좋아하는 SUV 그 외국차 중에 이름이 Pathfinder라는 게 있었어요. 패스, 길을 찾아가는 사람, 탐험가라는 얘기죠. 찾아서 다니는 사람이에요. Finder. 찾아다니는 사람인 거죠. 길을, 없는 길을 만들어서 찾아내서 가는 거예요. 예, 그런 Pathfinder, find, 찾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I can't find my keys. 나는 내 키를 can't니까 우리 지난 과에서 했잖아요. 할 수 없다. 할 수가 없대요. 뭘 할 수 없냐? find 할 수 없대요. 찾을 수가 없대요. 자, 됐나? 그래서 my key, 나의 키를 anywhere, 어디에서도.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자, 됐습니까? 넘어가서. 자, 아이템이에요. 우리 아이템이란 말 많이 쓰죠. 그래서 아이템. 그죠. 우리 게임할 때도 아이템이란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여러분 저 무슨 보관함에 가면 검도 있고 막 방패도 있고 게임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 그죠? 이거를 물품, 항목, 아이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이템. 네, 그래서 아이템. 자, 이렇게 바라면 되겠고요. 그래서 there were many items on display in the store window. 이렇게 돼 있는데 there is나 there 아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뭐뭐시 예, 있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떨 때 뒤에 명사가 단수 명사가 오면 is를 쓰는 거고 뒤에 명사가 복수 명사가 오게 되면 뭘 쓴다? 아를 써라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제 이번 과에서 비동사의 과거형 배울 건데 이 원은 아의 과거형이죠.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뒤에 보니까 이게 복수예요, 그죠? 많은 물품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죠. 자, 어떤 물품이 있는데 on display는 전시 중인 이런 뜻입니다. 자, display한다. 우리가 물건을 display한다 많이 하잖아요. 이게 전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In the store window. 그러니까 가게, 스토어는 가게죠. 가게 윈도우, 창문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진열창에 많은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네, 그런 얘기죠. 자, 됐나요? 자, owner예요. Own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말 많이 쓰는데 우리가 뉴스 혹시 이제 많이 보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기업 회장을 우리가 뭐라고도 불러요. 오너가 경영한다. 오너 경영. 뭐 이런 얘기 하죠. 오너. 뭐 혹은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뭐 자동차 오너.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오너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own은 무슨 뜻이냐면 이게 동사도 되는데 이 동사일 때 무슨 뜻이냐면 own이 무엇을 소유하다 이런 뜻이에요. 소유하다고 여기 er 붙여서 소유하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주인, 소유주 이렇게 됩니다. Owner. 네. 자, 그래서 Erica is the bag's owner 이렇게 되는데 에리카가 그 가방의 주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apostrophe s 하면 뭐뭐 의란 뜻이죠. 자, arrive예요. 자, arrive인데 이 arrive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어가 문장 처음에 오는 어는요. 거의 90%가 뭐냐 무슨 뜻이냐면 어디 어디에라는 뜻입니다. 이게 to의 의미예요. to. 어디 어디에. 자, arrive 이게 어원상 원래 이거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가 이제 river가 뭐죠? river? river가 강이죠. 이 강해란 뜻이에요, 이게. 원래 강해. 무슨 얘기냐면 강이 옛날에 항해를 하다 보면 강을 따라서 이렇게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강을 따라가서 어딘가에 가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arrive가 그래서 어디에 도착하다 이런 뜻입니다. arrive는 항상 전치사 at하고 같이 있어요. 그것도 좀 기억을 해두면 좋겠고. 그래서 이건 그냥 만약에 이게 잘 안 외워진다. 이 river라는 게 잘 안 떠오르고 잘 안 외워진다 이러면 아무튼 갑자기 코가 간질간질해서 그렇게 된다면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좀 외울 것 같아요. 어는 어디 어디에고 드라이브를 생각해봐요. 라이브니까 드라이브 어디 어디에 운전해서 가면 어떻게 돼요? 도착하겠죠? 네, 그렇게 도착하다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Arrive. Arrive. 자, 그래서 We arrived at the airport on time 이렇게 되는데 We가 도착했다. 자, 어디에? At 어디 어디에 에어포트 그죠? 에어포트는 어디에요? 공항이죠? 공항 우리가 이제 비행기 에어플레인이라고 하죠. 비행기들이 포트가 원래 항구란 뜻이거든요. 비행기들이 머무르는 항구가 공항이죠. 그래서 온타임 하면 제시간에 이런 뜻이에요.
전시가 아닌데 아주 정각입니다. 딱 맞춰가는 거예요. In time은 뭐냐면 제때 이런 얘기, 적당한 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 시간에 공항에 도착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owner, item, find 뭐 이런 게 있었죠. Flea market, 벼룩시장이죠. 그 다음에 find 뭐라고 했죠? 찾다, 발견하다, pathfinder. 그 다음에 item은 예, 물품, 항목, 아이템을 생각하면 됩니다. own, owner, 예, 소유자.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arrive, 예, 어디 어디에 드라이브에서 가면 어떻게 돼요? 도착하겠죠. 예, 도착하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shout는 뭐냐면, shout는 소리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노래할 때 shouting 창법이라고, shouting 막 하는 그 락커들 막, 그죠? 막 shouting 창법으로 한다고 하죠? 예, 소리친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shout. 자, 소리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they shouted. ED를 붙였으니까 과거죠. 소리를 쳤다. For help. 뭐뭐를 위해서. 도움을 위해서니까 도와달라고 소리를 쳤다는 얘기죠. 자,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커스터머예요. 커스터머는 이게 고객이라는 뜻입니다. 커스터머. 그래서 커스터머. 고객. 우리가 이제 고객 상담 뭐 상담소 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커스터머 서비스라고 하죠. 커스터머 서비스. 예.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이제 외래어를 많이 쓰는 거니까 좀 기억 그렇게 기억을 좀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Customer. 예, customer. 그래서 Dave is regular customer. 우리가 단골 손님을 regular customer라고 합니다. Regular가 규칙적인 이런 뜻이에요. 규칙적으로 오는 사람인 거죠. Customer. At this restaurant. 이 식당에 이런 얘기죠. 자, 됐나요? 단골 손님이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save예요. 우리가 이제 그 게임을 저장할 때 save 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저장하다. 예, 그런 의미에서 돈을 저장하면 뭐가 되냐? 저축하는 거죠. 모으다, 저축하다. save. 예, save입니다. 근데 얘가 목숨 같은 것을 구하다 이런 의미도 돼요. 예, 이것도 자주 쓰는 거니까 좀 기억을 해두면 좋겠어요. 그래서 I'm saving up. 자, up은 이게 완료의 의미를 나타내면서 up을 씁니다. 나는 쫙 모아서 많은 돈을 지금 모으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많이 돈을 모으고 있는데 for는 뭐뭐를 이때는 뭐예요? 위해서 뭘 위해서? new bike 새 자전거를 사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있다. 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half예요. half. 자, half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 절반이란 뜻이죠. 절반. 그래서 우리가 그 축구에 그 하프 타임이라고 하죠. 이거 이제 콩글리시로 발음을 하프 타임, 그죠? 예, 하프 타임이라고 합니다. 그거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절반이란 얘기고, 네, 녹음 중에 예, 방송이 나왔네요. 자, I know half of the people. 그래서 네, half of니까 5분 뒤에서 앞으로. 그래서 사람들의 절반이죠. 절반을 안다. In the room, 그 방에 절반을 안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자, donate는 뭐냐면, donate는 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외우려면 돈을 내라. 예, 그게 donate. 예, 기부하는 거죠. 돈을 내는 겁니다. donate. 이렇게 외우면 좀 편할 것 같아요. donate. donate. 자, 그래서 I donate money. 내가 돈을 기부를 했는데 to 어디 어디에 이런 얘기죠. Many different charities. charity는 자선 단체입니다. 제가 되고 매년 자선단체에 돈을 기부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rest예요. rest는 쉬다예요. 자, rest는 쉬다. rest. 자, 그런 뜻도 있고 얘가 나머지란 뜻도 있습니다. 나머지. 예. 자, 그래서 here is 하면 여기에 뭐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There is는 뭐뭐이 있다고. Here is나 here are 하면 여기에 뭐뭐가 있다. 여기에 뭐뭐이 있다. 그래서 here is the rest. Rest는 나머지죠. 그래서 어떤 5분은 뒤에서 앞으로 그랬죠. 그래서 your change. 너의 잔돈에 그 나머지가 있다. 나머지 잔돈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low예요. low. low는 무슨 뜻이죠? 네, 낮은이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UFC 남학생들 TV 볼 때 로킥 한다고 하죠. 로킥.
로킥. 그죠? 예, 그거 생각하면 돼요. 낮게 차는 거, 로킥입니다. Low. 예,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낮은이에요, 낮은. 그래서 I got a low grade. 낮은 뭐예요? Grade는 성적이죠. 낮은 성적을 받았다. Got은 예, get의 과거형입니다. Get이 받다예요. 그래서 on a math test. 그래서 수학 시험에서 하는 얘기죠. Math는 수학이죠. 이게 좀 좀 빨리 넘어갈게요. 그래서 habit은 뭐냐면 habit은 습관이란 뜻입니다. 습관이란 뜻인데 버릇, 습관. 이 버릇이나 습관은 자기에게 남아 있죠, 항상. 이게 그게 사실은 이게 어디에서 어원이 온 거면 이 have하고 어원이 같아요. have가 뭐야? 같다잖아요. 습관은 항상 자기한테 남아 있죠. 이게 어느 날 있다가 어느 날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예요. 항상 가지고 있는 거. 그런 의미에서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habit이에요. 자, habit. habit. 그래서 I have a habit. 내가 습관이 있는데 어떤 습관이 있다? 예, biting, 물어뜯는. 그죠? My nail. bite. bite가 물다. 그렇죠? 내일은 예. 손톱. 자, 됐나요? 손톱을 그리고 네일샵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네일 가게. 자, instead는 뭐뭐? 대신에 이런 얘기예요. instead 대신에. instead. 대신에. instead. 그래서 I chose. chose는 choose의 choose의 과거입니다. chose. chosen이죠. 무엇을 선택하다. 그래서 내가 샐러드를 선택했다. instead of 뭐뭐 대신에 이런 얘기예요. 뭐 대신에? hamburgers. 그래서 햄버거 대신에 샐러드를 선택했다. 이런 의미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ollect예요. 자, collect. 이 collect는 이 코가 들어가는 것은 코 혹은 뭐 come 이렇게 되는 것은 함께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함 모은다는 걸 뭘 함께 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 의미에서 함께 모은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collect가 무엇을 모으다 수거하다. collect. 예, collect. 모으다 수거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collect call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자기가 돈을 그 내는 게 아니라 상대편에서 수신자 부담을 하는 걸 collect call이라고 하죠. 그래서 police are collecting evidence. 그래서 evidence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증거를 collecting 하고 있다. 비동사의 ing은 뭐였죠? 뭐뭐 하는 중이다. 그래서 모으고 있다. 증거를 모으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total. 예, total. total. 그래서 우리가 total 얼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total. 예, 전체 합계가 얼마다. 이런 얘기. total. total. 자, 그렇게 되고요. 합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total price에서 전체 그 가격이죠. 그래서 총 가격은 is $20. 20달러다.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좀 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